我是秀梅。 여러분, 저 되게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대만에. 各位,我真的隔了很久才回到这里.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어요? 你们有想我吗? 谢谢你们. 네, 첫 곡으로 신곡 발론 음악 들려드렸는데요. 第一首歌我唱了我的新歌 Balloon in Love. 네, 팬분들께는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那对海外的粉丝们呢，我真的是第一次这样子展现给大家看. 그래서 사실 긴장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긴장한 마음보다 여러분 앞에서 빨리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설레서. 所以呢其实我原本非常的紧张但是一想到我可以在大家面前表演就让我觉得很兴奋很心动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미안해도 와줬는데 而且我觉得好感谢我有看到我的米安内有来现场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真的很谢谢大家谢谢你们 네요 지금 또 MC 신동훈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신동훈 씨. 가오슝 속보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선미 씨의 퍼스널 컬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는 바로 가오슝 아레나로 밝혀져 가오슝 팬들의 큰 환호를 얻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솔로여제 선미씨 안녕 안녕하세요 무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선미씨는 다양한 컨셉을 소화하고 계시잖아요 이중 선미씨의 체는 뭔지 어떤 의상을 좋아하는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특별히 선미씨와의 메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두가지 밸런스 질문이 나오면 둘 중 더 좋은 걸로 빠르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선미씨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메이크업 안 하고 무대 vs 헤어 안 하고 무대 하나, 둘, 셋 헤어 안 하고 무대 아쉽, 못 줘, 더 가져, 상해 네, 다음 밸런스 주세요 지금 下一题 1년 뒤 미래를 보는 능력 vs 1년 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능력 하나 둘, 셋. 1년 뒤 미래를 보는 능력. 我要看到未来一年后的能力. 네, 다음 밸런스 주세요. 请给我下一题. 핸드폰에 있는 사진 다 날리기 vs 연락처 다 날리기. 하나, 둘, 셋. 연락처 다 날리기. 我要删除全部的联络人. 네. 다음, 왜냐면은 제가 연락처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等一下, 因为原因是因为我其实没什么特别多的联络人. 네, 다음 밸런스 주세요. 아, 请给我下一题. 벌레랑 살기, vs 귀신이랑 살기. 하나, 둘, 셋. 벌레랑 살기. 我选跟虫一起住. 네, 제가 벌레를 잘 잡아요. 原因是因为我很会抓虫. 집에서 하루 종일 휴식 vs 버킷리스트 장소로 반나절 여행 하나 둘 셋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휴식
하겠습니다. 我决定我要在家休息一整天. 물어볼 것도 없어요. 这没什么好问的. 네, 다음 연락 주세요. 好，请给我下一题. 미안해가 나를 평생 기억해주기 vs 내가 미안해를 평생 기억하기. 하나, 둘, 셋. 내가 미안해를 평생 기억하고 내가 영원히 기억해. 네. 오, 이렇게 또 우리 가오시옹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밸런스 게임도 해봤는데. 我跟我的高雄所有的粉丝们也一起玩了这个二选一游戏. 네, 여러분이 반응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因为你们的反应都非常的有趣，也让我觉得这个游戏好好玩哦. 어, 근데 제가 너무 오래 했어요. 우리 신동 씨가 저를 기다린대요. 아, 但是我进行太久了，听说神童现在还在等我. 신동 씨 나와주세요. 밸런스 게임을 통해 선미 씨와 한층 가까워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미 씨는 다음 무대에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선미 씨와 달려볼 시간이 왔습니다. 전 세계인의 시계춤에 빠지기 위한 바로 그 노래! 자.